여러분, 이 집사와 김 집사의 기도라고 하는 유머입니다. 이 집사가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김 집사가 애절하게 소리를 치고 기도하는지 방해가 돼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내용인즉 하나님 10만 원만 주세요. 하나님 10만 원만 주세요. 10만 원 달라고 애걸복걸을 해서 시끄러워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 지갑을 열고 10만 원을 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김 집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버렸어요. 이후에 이 집사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이제는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물론 순수한 마음도 있겠지만 자기 기도 하나님이 시끄러워가지고 못 들을까 봐 이제는 그 문제 해결됐으니까 내 기도만 집중해 달라고 하는 이런 주문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래요. 사회적 동물은 혼자는 못 살게 돼 있어요. 어울려 살게 있고 협력하며 어우러져 살게 되는 것이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런데 앞장 25장에서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맺게 되는 관계,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사람과의 관계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 밖에서 회사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사업상 만나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25장에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오늘 26장으로 오면서 이 관계를 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분란을 일으키고 망가뜨리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본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게으른 사람들, 그 다음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교훈을 하면서 또한 이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26장에서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면 배움이 없는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또는 인물이 부족하고 딸린 사람, 또는 재리에 눈이 어두운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미련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인간적인 시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미련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게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게실은 마치 가시가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도 자랄 수 없는 이런 마음 상태라고 박윤선 박사님은 추석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만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기를 깨뜨리려고 하지 않는 그 아집과 교만 이런 것들로 꽉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심령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불신앙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일까요?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까닭 없이 저주하는 자라고 2절에서 말씀을 해요. 민수기 2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행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지 이것을 오늘 민수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것이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자를
감히 내가 어떻게 꾸짖겠느냐.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거나 축복하거나 이 모든 영역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고유 영역인데 우리가 자기 비유와 기분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여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고유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이 왜 저주받았고 쫓김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을 침범한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까지는 무슨 선악과가 대단하겠어요? 따먹어도 괜찮아요. 그 과실 자체에 무슨 독소가 있어서 독사과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을 침범하면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 영역, 하나님의 고유한 권세, 이것을 침범하거나 침해하는 이런 행위가 무서운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까닭 없이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확실히 알고 함부로 저주하지 말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자꾸 축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축복하려면 감사해야 돼요.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에 같이 간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 자녀는 3남매가 전부 대학을 장학생으로 나왔대요. 미국 유학 가서까지. 그걸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 자녀들의 이름으로 매주일 가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대요. 목사가 되기 전에도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밀기 위해서 매주 빼놓지 않고 자녀들의 이름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장학생으로 대학교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실제로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공부할 때도 장학생이고 해외 나갈 때도 풀 장학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 속에 이미 감사가 있어야 되고 자꾸 축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도 하나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손자들 이름으로 내가 매주일 감사의 물을 드려야 되겠다. 손자 잘 되는 건 내 낙이 아니에요? 자식들 잘 되는 거 부모의 낙 아니에요?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뭐 아이고 자식 뭐 저버려 지가 먹고 사는 거고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사는 게 그까지가 무슨 상관이세요? 나 상관없어요. 그럼 할 수 없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은혜가 있어서 무언가 그게 축복받는 일이고 남이 앞서가는데 정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고 축복했다 그러면 괜히 난 도전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도전 의식. 여보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매주 우리 손주들 이름으로 만 원씩만 내도 4만 원씩은 내야 돼. 그리고 성의 없이 내지 말고 꼭 거기다가 제목을 적어야 돼. 나는 이렇게 지시하면 어차피 나는 돈을 내가 안 만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무부 장관이 회계를 담당한 사람이 잘 하는데 봉투에 쓱쓱 넣어서 의미 없게 하면 안 되고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지우
자신감을 주시옵소서. 그 수줍음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나이. 우리 하여 음식을 가리지 않고 뭐나 다 잘 먹을 수 있는, 편식하지 않고 튼튼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멋지게 생겼는데 이거 기관지가 약해서 감기만 걸리면 자꾸 섹섹하는데 이거 건강 주시고, 이 아이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머리들 전용 꼬리 되지 않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 그이는 그랬더니 세상에, 아, 그런 복을 받았다네. 자기는 매주 자식들의 이름으로 감사의 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지 않겠어요? 그냥 맨 입으로 복 달라고, 계속 복 달라고 때를 쓰는데, 그러니까 뭐 작업 복밖에도 옵니까? 고달픈 신세간도 고달프고 곤비하고 인생 이래 살아서 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이런 설교하면 뭐 기복신앙이라고 헛소리하고 있어요. 복도 못 받은 것들이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목사님들도 복도 못 받은 인생이 무슨 그렇게 또 말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기복적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복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아, 복 받아야지 뭐 일어나지. 복도 못 받아가지고 작업복만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양복도 받아야지. 교회 안 다닐 때 그냥 예수 믿는 애들한테 약 올리면서, 야 인마 9원을 달라고 하지 말고 1원 보태서 10원 달라고 그래라. 학교 다니면서 엄청 약 올렸어요. 그리고 복을 주려면 양복 한 벌 달라고 그래라. 버릇을 주시려고 그러면 꿀벌이나 한 통 달라고 그래라. 막 이러면 그렇게 아주 못된 소리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복 받으라고 이러고 있다니까. 다 복 받으세요. 건강에 복 받으세요. 여러분 승진 승급에 복 받으세요. 자식이 잘 되는 복 받으세요. 이게 우리 소망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복을 얘기하면 어떤 목사들은 지가 복을 못 받으니까 자꾸 뭐 기복으로 한다는 등, 기복으로 한다는 등. 아이고 웃기고 계셔. 우리 교회가 복 받았으니까 지난 주간도 가서 호텔 빌려가지고 100명이나 되는 목회자 부부 불러다가 세미나하고 먹이고 재우고 막 그러니까 막 입이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막 얼마나 해피한지 그냥 막. 이거 우리 언제 또 하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년을 기약하라고. 그래서 내년이나 또 한다고, 내년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복을 빌어요. 복을 빌어.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이러면 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원수 갚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친히 원수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공의로 오신 하나님께 맡기래요. 네가 자꾸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인지도 모르고 남을 저주하고 함부로 심판권을 행사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매도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 막 판단하고. 아이, 성도끼리 판단해도 나쁜데 여러분이 목사 판단하면 얼마나 나쁘겠어요. 더 나쁠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막 시부렁시부렁 걸면서 그냥 막. 여기는 그런 분 없어요. 명절 된다고 집에 간 사람 중에 단 두어 명 있을 거야. 두 번째는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 대해서 13절부터 16절의 말씀에, 게으른 자들 핑계대는 거 보세요. 뭘 어째서 안 되고, 뭘 어째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 뭐 이유가 많아요. 게으름이 뭘까요? 온갖 핑계만 대며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이게 게으름이에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의무가 있어요.
찬양대는 찬양대의 의무가 있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선생님의 의무가 있고요. 목사는 목회자로서의 또 의무가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교구장, 목자 다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거,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요. 웬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아이고 저는요, 아이가 어려서 못하고요. 아 그렇군요. 아이고 저는 아이가 커가지고 고3이라 또 못하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이제는 시집장가 보냈더니 애 나가지고 또 그거 봐주느라고 못하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저는 몸이 약해서 못하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저는 바빠서 못하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럼 언제 할래요? 여기 보니까 게으른 사람은 핑계하다 끝나는 거예요. 핑계하다. 이 핑계 저 핑계 핑계대고. 이게 게으른 자래요. 여기 게으른 자라는 원어의 뜻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변명만 늘어놔요.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이런 사람은 예수도 똑바로 못 믿어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한다니까요. 자꾸 핑계대고 변명만 늘어놔요. 뭐 좀 하라면 왜 그렇게 변명이 많은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딱 두 명 있어요. 근데 두 명 중에 자기를 포함시키면 어쩔 수 없지 뭘 그래. 또 이런 설교하면 그래요. 아, 목사님이 나를 찍었다고. 딱 맞아요. 그 사람 찍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는 거예요.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 그 낙을 좋아하며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노동의 신성함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또 게으름은 세월을 허송하며 무사 안 일만 추구하고 점점 방종하는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오늘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게으른 사람들은요,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려 일어나는 사람들을 바보스럽게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일하면 아이고 뭐 저기 유별나게 믿어, 아이고 뭐 그런다고 뭐 만당 가나, 아이고 뭐 다 천당하는 거 똑같은데 뭘 그렇게 극성스럽게, 아이고 대충 믿지 저 바보야 바보 이러면서 빈둥거리는 자기가 똑똑한 줄로 착각해요. 게으른 사람들이 그래. 아니 나는 기질상 게으른 거 딱 질색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 가서 며칠씩 머무르는 것도 싫어요. 계속 새로운 세계 도전하고 또 변화받고 막 이런 거 좋아하지. 이번에도 가가지고 이틀을 갔다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비치에 갔어요. 가가지고 여기 새벽 기도 시간대 되면 우리 시간 4시면 뭐 영락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12시에 자도 일어나고 1시에. 이게 몸에 배면요 자동이야. 뭐 알람 울려놓고 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 새벽 기도할 것도 아니고 모처럼 좀 긴 밤 긴 잠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보고 있습니다. 1부 새벽 기도 때 누가 거기 앉았느냐. 2부 새벽 기도는 더 잘 보입니다. 다 확대해가지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나. 제가 외국가 있어도 한눈에 다 들여다봐요. 금요 기도에는 얼마나 나왔나. 그 우리 거기 집회 마친 뒤에 우리가 더 늦게 했으니까 우리는 라이브를 내가 딱 봤어요. 걔들이 보고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오늘도 평소같이 많이 와서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인도는 송요한 전도사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들었어요. 송요한 전도사 인도하는 것도 봤고요. 그런데 다른 때보다 좀 덜 나왔던데. 네, 그랬어요. 다 보고 여기서 모이는 거 여기서 하는 건 그냥 라이브로 나가니까 다 보고 나머지는 CCTV 다 키면 핸드폰으로 다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 인간 유목사도 지금 세계를 다녀도 우리 교회의 실황을 그리고 형편을 다 살피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인간의 두뇌를 지으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알아. 핑계 아무리 돼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니까요. 저하고 이번에 같이 갔던 이들 하여튼 아직 늙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몸에 배서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아니 나 뭐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래도 날이 안 밝아서 혼자 가서 그냥 저 바닷가 모래사장을 또 이거 저 체력 단련한다고 한 40분
이 끝에 저기까지 올라갔다가 또 막 아유 한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콘크리트로 90도 각도로 이렇게 해변에서 쌓는데 이 좁은 길로 딱 가는데 아유 갑자기 개 두 마리가 막 뛰어오다가 나도 싹 꺾어지고 그들도 나도 그냥 머리가 쭈삐 서버리더라고. 이야 그래서 속으로 이 개새끼들이 망하자마자 나를 이렇게 놀래게 만들었다고. 이것들도 두 마리가 막 오다 깜짝 놀라. 이 90도 각도에도 확 꺾이면 거기서 딱 마주치냐 으응 이걸 이러더라고. 아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이거 청심환 먹어야 되나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어떡하나 진짜 놀랐어요. 그거 산책한다고 혼자 가다가 그러던 내 태생에.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서 아유 내려가자. 여기서 뭐 이틀씩 있을 게 없다 여기. 뭐 바다를 봐도 우리 신두리 명성수영관 신두리 해변이 훨씬 좋고 이거 뭐 수십만 기쁘고 이거 도대체 놀 수도 없고 그냥 내려가자. 그래서 하룻밤 자고 그냥 끌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센터 와서 잤어요. 센터 와서 같이 간 분이 자기는 여기서 못 자겠대. 왜 못 자냐니까 닭들이 얼마나 악바리로 울어대는지 새벽 3시만 되면 그냥 아글아글 써요. 꼭교교 이런 게 아니야. 까까까 거기 강중희 선생님 센터 가본 사람은 실감 나요. 왜냐하면 거기가 쌈닭 필리핀 사람들은 쌈닭 가지고 노름하거든요. 이 닭쌈 시켜가지고 거기다 이 저 돈 걸고. 그러니까 막 이게 악으로 그냥 키우다 보니까 이놈의 닭들이 예쁘게 새벽 이렇게 알리나 꼭꼭요 이렇게 하라 까까까 막 아유 이런 것들이 막 여기저기 불어대면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처음 본 이 목사님이 아이고 정 회장님 저는 절대 이런 데서 못 잡니다. 그래서 좋게 생각해요. 닭들의 합창이라고 이게. 응? 그랬더니 그거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옆에 사람 보고 부지런합시다. 부지런합시다. 부지런. 영적으로도 게으른 자들은 헌신을 꺼려하는데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혀를 함부로 놀려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17절에서 19절에 말씀했어요. 세상에 많고 많은 분쟁이 세치밖에 안 되는 이 혀를 잘못 눌려서 일어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조심해야 돼. 말조심. 옆 사람 보고도 한번 해봐요. 말조심합시다. 하여튼 이 말은요 여기 입에서 나오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탄 말도 조심해야 돼요. 제가 몽골 가가지고 그 초원에서 말을 탔는데 이거 훈련된 말이니까 달리질 않아요. 원래 말은 발로 이렇게 배를 탁탁 치면 달리내야 되는데 이것들이 아주 임의가 되고 달리질 않아. 그래서 요만한 막대기를 하나 갖고 그냥 계속 때려서 달려라 이놈아 막 달려라. 그랬더니 이게 열받았는지 말은 절대 뒤로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옆으로 내리게 돼 있지. 그래서 내가 알기 때문에 옆으로 싹 내리는데 꽁무니를 돌려가지고 발을 뻥 차더라고. 그래서 이게 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돌아올 때 또 열받아가지고 계속 때렸지. 이놈의 말 새끼 그냥 아주 막. 근데 그 말도 조심해야 되고 요 말도 조심해야 돼. 요 세치밖에 안 되는 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게 사람들을 자꾸 이간질시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순종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재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칼리노스라는 말인데 이건요 내려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내려놓는.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은 본능대로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재갈을 물렸다는 건 우리의 본능대로 하지 않아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지 내 본능, 내 기질, 내 고집 이런 것들로 하게 하면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갈 물린다는 건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고집도 내려놔야 되고 아집도 아멘하나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고집도 내려놔야 되고 아집도 내려놔야 되고 이걸 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본능 이걸 내려놓아야 돼. 말에게 재갈을 물린다는 건 말로 하여금 자기 본능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분고분 따라가도록 자기 이 고삐를 가지고 땡기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작지만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지혜자는 사소하게 남의 일에 개입하여 말하기를 즐겨하고 분쟁을 확대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일하기도 바쁜데 무슨 남의 일에 거기 가가지고 남의 제사에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오지랖 넓게 떠드느냐 말이에요. 이 쓸데없는 참견하는 사람들. 그냥 우리는 내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 그리고 책임이 있어요. 그건 묵묵히 하면 되는데 자꾸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남의 일에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간섭을 하냐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가장 무서운 적도 따지고 보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남의 일에 쓸데없이 짓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공동체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내가 하는 이 목회자의 승계를 할 사람이 없는 걸 전제로 말합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무슨 신학대학 목사 된다고 다닌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억지로 하라고도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없는 걸 전제로 하는데 요즘 뭐 목회자 자녀들에게 승계하는 것 때문에 겉에서 들어가서 계속 공격하고 떠들어대고 조장질하고 이거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 교회 자체가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남의 일에. 아니 헌금 1원도 헌금도 안 한 인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가정을 합시다. 뭐 우리 아들 내가 목사 대라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또 본인도 한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들어요. 안심하고 연막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그래도 우리나라의 우리 교회의 사상이라든가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이라든가 이걸 가장 그래도 무리 없게 잘 계승해서 교회를 무리 없이 끊임없이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봤더니 그래도 목사님 아들 유능 아니더라. 이래서 모두가 원해가지고 합의적으로 법적으로 그를 담임 목사로 청부했다면 된 거 아니야? 그걸 왜 바깥에서 무슨 세습이니 뭐 네습이니 해가지고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자체에서 문제가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만약 이게 은혜롭지 못하면 이 자체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니까요. 여기서 이탈을 하거나 교회에서 거부를 하거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맞는 얘기 아니냐고. 할렐루야.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나는 내 아들 보고 절대 목사 되라 소리 단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너 섣불리 올 생각 하지 말아라. 좀 어제 목사가 시원찮아서 그런가. 다른 사람 같으면 너 목사해라 목사. 아 목사해라 이럴 텐데 절대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야 뭐 혹시 아빠가 목사하고 교회가 괜찮으니까 혹시 이거 후임자라도 하려나 꿈대 꾸지 말아라. 지금은 뭐 은혜 있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간혹 목사님 아들은 목회 안 합니까? 뭐 이러지. 그때 딱 되면 또 뭐 언제 그러냐고 또 등 돌리지도 모르대. 아이고야 그거 구자스럽다. 절대 하지 말아라. 아빠 나도 99.9% 목사할 생각 없어요. 그래. 근데 우리끼리인데 지금은 지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거겠다면 SOK 해요. 왜? 목사 안 해도 그 아이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어. 한 달에 월급을 1,000만 원 이상 받는데 34살짜리가 뭐 답답해서 부어. 아이고 아이고
오해하지 마요. 오해하지 마. 목사님이 저런 얘기하니까 아들 생각나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뭘 일을 말하는 거야. 쓸데없이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에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말을 짓고 까부르고 또 그게 또 정의로운 줄 알고. 정의는 그게 아니야. 내가 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심심해서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열받았어 아주 그냥. 등신 같은 놈 하나 있어가지고 아주 열받아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괜히 봤다. 스토리가 그거야. 유니버설도 볼게 없어. 헐리우드도 볼 거고 다. 우리는 뭐 007 영화라든가 뭐 좀 액션 영화 이런 거 아니면 잘 안 보는데, 그래서 한국 영화를 이렇게 검색했더니 목격자 있더라고. 그 목격자를 봤더니 스토리가 이거예요. 어떤 여성을 살인범이 납쳐서 산에 가다 묻으려다가 구생을 받다가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해서 묶음을 풀고 도망와서 아파트가 뛰어왔는데 아파트에서 이놈이 쫓아와가지고 망치로 머리를 그냥 때려가지고 거기서 죽여요. 살인을 해. 그런데 이 사람이 잘 안 들려서 모르는데 변호사인지 뭔데 하여튼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뭐 비명소리가 이렇게 때려다 봤어요. 살인범이 딱 누가 목격장 가고 보니까 막 얼른 불 끄고 막 겁나가지고 그러면서 발발발발 떨고 야구방망이를 갖다가 문 앞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콱콱 빗어오라. 에이 그 등신 같은 놈아. 내가 아 얼마나 그놈 나한테 욕 많이 먹었는지 몰라. 이런 등신 이런 개 아이고 떼버려라 인마 너 같은 거 남자도 아니다 이 등신아 내가 막 그러면서 아 영화 보면서 혼자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몰라. 막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4층에 사는 여자분 여성분이 비명소리 못 들었냐고 이거 신고하러 가자고 막 그러니까 어 나 못 받다고 못 받다고 막 그러면서 목격자인데 목격자 아니라고 막 그냥 손살에 치면서 노코멘트 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4층에 그 여자도 나가다가 그 범인한테 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휴지를 약간 좀 이렇게 모자란 그 청년도 또 죽었어. 이 덩신이 제대로 그걸 신고를 하고 목격자 진술을 안 하는 바람에 글쎄 연쇄살인을 세 명이나 죽는 거 보니까 얼마나 열받는지. 이런 덩신 같은 새끼 아이고 이런 게 남자라고 아이고 얘 이 새끼야 뛰어버려라 그냥 아주 그냥 막. 아니 내가 영화 보면서 괜히 열받아가지고 괜히 봤다. 이거 안 보는 것만 또 받아 이거 괜히 봐가지고 스트레스만 잔뜩 받았네. 내가 그런 영화 보지 마세요. 스트레스 나 같으면 야구방망이 갖고 가자 이 새끼 이런 거지 탁 때려버렸을 텐데. 아 이게 그런 정의감도 없고 의욕심도 없고 그냥 발발발발 떨고 막 아이고 여기 남자들 그러지 마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참 남자답게 좀 살아야지. 기백 있게 말이지 좀 깡도 있고 말이야 믿음의 깡도 좀 있어야지. 그냥 흐지부지 해가지고 헬레레 이번에 같이 간 자매들 하여튼 나 때문에 시집살이 많이 했어요. 강중희 성사가 부를 때는 노크가 똑똑똑 이런데 난 발로 걷어 차려. 일어나! 몇 시인데 지금 자고 있어? 지금. 어? 일어나!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젊은 새댁들이 무슨 잠이 그렇게 많은지 막. 해가 중천에 올라도 자고 있는 거예요. 신랑 잘 만난 줄 알아. 어디 지금까지 자냐 이거. 어? 신랑 잘못 만났으면 어린도 없다. 지금 막 새벽같이 일어나야지. 지금 몇 시인데 자고 있냐 막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일찍 일어나야 될 이유도 없어. 스케줄상 그렇게 일찍 안 일어나도 되는데 내가 잠이 안 오니까 돌아다니면서 막 깨우고 다니는 거야. 아 나도 이거 참 못된 습관. 왜 이렇게 부지런한지 몰라나. 나 좀 좀 게을러야 되는데 너무 부지런해. 내가 날 봐도. 근데 그 좋은 거예요. 부지런해 예수 잘 믿지. 게을러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여기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혀 새치 잘 눌리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이 많은 자와 합류해 분쟁에 휘말리지 말아라. 이 말씀은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개입해서 남의 말을 퍼뜨리기를 좋아하는 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말 전달해가지고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데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합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숯불위에 수출도 하는 행위라 이렇게 말씀하고 21절에 숯불위에 수출도 하는 행위라 말자기들의 기분을 은근히 충족시켜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분쟁과 다툼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하기를 원하는 사탄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좋아하는 일, 사탄 좋아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쟁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괜히 그런 분쟁에 휘말려 가담하는 것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 이런 얘기예요. 아주 오지랖 넓게 쓸데없는 일에 그냥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그렇다고 맞장치면서 그렇다고 막 이러면서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다투는 자를 특별히 경계하되 다툼으로 즐거움을 삼는 자를 철저히 경계하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멀리할 것을 교훈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명예를 주지 말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의 미련은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이나 추수 때 비가 오는 것 같이 성도의 생활에 적당치 않다는 겁니다. 특히 마음이 강박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미련한 자에게는 귀한 직책을 주거나 하면 더 미련하게 된다는 거예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올라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지 말아라, 일을 주지 말아라, 높여주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지혜자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취할 태도라면 침묵과 웅변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주장에 차라리 못 들은 채 하면 돼요. 그냥 흘려보내면 돼요. 귀담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침묵이에요. 그렇다면 웅변, 따끔하게 지적해서 고쳐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건 잘못하는 겁니다. 이건 권사님 옳지 않습니다. 장로님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웅변, 지적해서 고쳐주던가. 그럴 자신 없으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흘려보내고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대하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답하지 말라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다시 말하면 대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얘기를 그걸 귀담아 듣지 말고 대꾸를 하지 말아라. 지혜자가 미련한 자에 대해 취할 태도는 침묵하거나 웅변인데 3절과 5절에 보니까 못 들은 채 하거나 따끔하고 바르게 가르쳐 지적해 주라는 겁니다. 또 6절과 10절에는 고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일을 시키면 그에게 일을 시키는 자는 그보다 더 미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훈계하여 선한 길로 인도할 대상인지 아니면 피해야 할 대상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바르게 처신하는 것이 매우 유익한 일이며 삶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이걸 분간하는 거, 구별할 수 있는 거, 이게 지혜라,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거 뭔지도 모르고 막 덤벙덤벙 우리가 끼어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로 분별력이 있어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경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크게 게으름을 피하라 이런 교훈입니다. 그리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경계하라. 이 두 가지 큰 단락, 이걸 대목을 말씀하는데 게으름을 피해야 된다, 그리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경계하고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우리도 실수하는 일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에 끼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교훈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핑계하지 말고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만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접촉할 수밖에 없고 또 그들과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들과 휩쓸려서 똑같은 신세 되지 않게 하시고 구별할 줄 아는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철저하게 경계하여 우리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교회 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있게 하시고 부지런하게 하시고 게으른 자들처럼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지 말게 하시며 우리는 주님 앞에 아멘이요 예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